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깝고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배본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운동의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교회사 쪽으로 뽑아보는 그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21세기 세계 교회가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과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해나가야 될 과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역사를 우리 더듬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달려가실 주제는요, 위기에 선 21세기 교회. 위기. 어떤 분들 말하죠. 위기를 뒤집어 보면 또 기회가 된다. 네, 위기는 또 우리에게 적절한 기회의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위기적인 면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 있겠죠.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0세기가 들어오면서 세계 교회는 지나간 19세기 이전 어떤 시대하고도 좀 다른 그런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특별히 20세기 들어오면서 두 번에 걸친 커다란 세계 대전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온 세계인들의 의식과 대중 속에는 말이죠, 전에 있었던 19세기에 있었던 좀 낙관적인 세계관, 진보주의적인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주로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을 20세기 초반부와 중반부까지 거치다 보니까 많은 세계인들의 의식이 상당히 실존주의적이 되어지고 또 허무적이 되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존주의적 경향이 지난날의 그 낙관적이고 진보주의적인 그런 철학이나 의식을 대체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영향이 철학계에는 물론이거니와 신학계에도 역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날 유럽 대륙의 좀 낙관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풍미를 했었지만 이제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는 좀 실존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신학들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오늘날 우리 세계인들의 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실존의 문제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꼭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될 그런 우리 중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인본주의가 사실 커다란 그 우리의 의식의 왕좌를 점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17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들은 인간 중심의 그런 의식, 그리고 이성 중심의 의식, 이런 것들의 가치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면서 하나님 주권의 역사의식, 이런 것들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배척하는 이런 영향. 그래서 오늘날 이 세속적 인본주의야말로 전 세계인들 속에 정말 마치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어떤 마치 전염병과도 같은
그러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계와 우리 철학계에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할 수 있는데요. 현상적인 면과 해석적인 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현상적인 면으로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날 온 세계가 다 다원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다 다원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 100년, 200년 전 같으면 우리 마을에 한 종교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옆집, 윗집, 아랫집 다 종교들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종교 다원화된 오늘 세계의 현상을 말해준다. 이거 현상적인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적 차원 또는 평가적 차원에서의 종교다원주의는 뭐냐?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보는 게 평가적인 차원에서의 종교다원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죠.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적인 기독교인은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평가적인 차원에서의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현상적인 차원에서의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세계 현상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다 인정해요. 그러나 평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통 우리가 지성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기독교 신앙과 부닥치는 게 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원화 현상을 깔고 종교도 역시 다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하나의 종교 상대주의를 들고서 기독교를 공격을 많이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들이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오늘날 그 현대 심리학의 영역에서도 특별히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 같은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종교 혼합주의적 성격이 아주 농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프로이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의식을 현재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지만 그의 또한 제자이기도 했던 칼 구스타프 융은 그것을 좀 더 심층화하면서 인간의 의식을 무의식과 또 집단 무의식으로 보고 또 집단 무의식에도 또 하나의 정신적인 핵이 있다고 보면서 그것을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개체화의 과정이라고 봤는데 그것은 인간이 그 신적인 핵, 그러니까는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그 정신적인 핵을 향하여 집중해 가는 것이 인간다운 개별화의 개체화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 이런 구스타프 융의 이런 심리학이 오늘날 종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의식적으로 보면은 다 똑같은 현상이다. 서로 이름이 틀리고 모양과 의식이 틀릴 뿐이지 정신면에서는 똑같은 내용에 대한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종교 다원주의적인 이런 신념들을 이렇게 협조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날의 20세기 이후의 현대주의 사상 속에는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가 극복하고 또 그들을 설득해내야 되는 그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위기로서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이 커다란 위기 속에서 복음적인 교회들은 그냥 뒷짐을 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종교다운주의에 대해서 이 복음주의적인 선언을 위하여 세계의 교회들이 같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죠. 거기에서 복음적인 선언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강조점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힘을 합쳐서 전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에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아주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독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점에서 유니크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선언했냐. 이것은 바로 선언의 내용 중에 있어요. 우리는 어떤 형태의 혼합주의나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한다는 뜻에서 진행되는 대화는 거부한다. 이런 혼합주의 거부하고 다른 종교나 뭐 신념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한다? 이거 거부한다 이거죠. 왜 거부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신인, God, man, 하나님이셔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인을 위한 유일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의 중보자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복음주의적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다운주의자인지 아닌지는 이것으로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뭐 불교도 힌두교도 이슬람교도 다 성실하게 믿으면 그들도 역시 구원받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즉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고 모든 구원은 모든 종교에 다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부터 이런 종교다원주의적 신앙이 신념이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론적으로도 신념적으로도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우리가 다가오지만 문화나 음악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미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깨트려서 종교다원주의화 되어져가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오늘날 주변의 미디어라든지 문화적인 매체를 통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로잔 대회가 1974년에 있고 나서 이제 얼마 동안 있다가 1989년에 또 로잔 2가 열렸는데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89년에 거기에서도 역시 로잔 첫 번째 대회하고 다르지 않은 선언을 다시 말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점차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도록 소명을 받았다.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종교들과 영성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등한 가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주의도 안 된다. 또 이런 그리스도의 믿음을 다른 신념들과 혼합시키려는 혼합주의도 안 된다.
결론 뭐냐? 과거에 우리가 타종교인들에 대하여 거만하게 대적하는 태도를 취했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한다. 자, 이게 하나의 중요한 발전입니다. 요거 체크. 자, 결론부터. 그러나 어떤 종류의 전도든지 어떤 종교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거할 거다. 변하지 않았죠? 한 가지 로잔대회보다 한 가지 첨가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지난날 우리가 타종교인들한테 너무 배타적으로 하고 거만하게 대했던 것은 회개한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회개한다는 말이 타종교인들의 구원을 인정한다는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전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 좀 우월한 입장에서 전도를 했던 그런 방법론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더 겸손하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낮은 우리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창문을 마음의 창문을 열고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다 더 적극적인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의 다원화된 세계 속에 맞는 전도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관계 중심적 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들의 그 선교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에서의 회개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로잔2로 끝난 게 아니라 2010년에는 남아공의 그 케이프타운에서 로잔3가 열렸습니다. 이 로잔3에서도 로잔1과 2의 내용을 그대로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케이프타운 서약문을 작성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같은 로잔1과 2를 그대로 따르고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에 반대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입각한 선교의 기치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게 2010년의 일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로잔3까지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1974년 로잔 첫 번째 대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복음적인 교회들은 변치 아니하고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성을 꼭 견지하고 전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더 유연한 자세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각오를 더욱더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오늘날의 세계는 지난날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던 어떤 19세기서부터 어떤 식민지가 아직도 많이 있었던 시대의 선교 방법하고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이 좀 회개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보통 그 기독교 세계에서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이제 식민지화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해간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식민지 속에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래도 우월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뭔가 좀 힘을 사용한 그런 선교 방법을 많이 썼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식민지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20세기 중반 이후에 온 세계는 다 열렸고 이제는 약소 국가라고 해서 우리가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맞는 선교 방법은 지난날 우리가 사용했던 힘에 의한 선교 방법으로는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좀 성육신적 선교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와 21세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우리가 좀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현대의 필요한 선교적 대화의 정신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전통적 기독교에서 타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도 관용이 없이 대했던 태도는 수정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회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다운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종교다운주의라든지 종교적 상대주의 내는 또는 혼합주의 이런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즉, 아무리 우리가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다원화 신념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선교 방법에 있어서 지난날 주로 사용했던 개종시키는 거, 개종시키는 걸 제일로 목표로 하던 그런 방법은 하면 안 되고 이제는 복음적 회심을 목표로 하는 관계중심적 선교 방법을 합니다. 목표가 뭐예요? 복음적 회심. 개종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관계중심적인 즉 인격과 인격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방법론을 전환이 조속히 되어야만 되겠다. 자, 이런 세 가지 교훈에 입각해서 오늘날 우리의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들은 이러한 그 역사의 교훈을 우리 몸담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들은 분명한 그 다짐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아무리 세계가 변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교회의 미래는 사람의 뜻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말을 향하여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각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들은 지난날 어느 때보다도 더한 그러한 그 열정을 가지고 궁극적인 그 세계 복음화의 완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노력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기울여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그 귀한 공부를 하면서 21세기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앞에서 어떤 태도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12주 동안 교회사를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죠? 교회사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과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갖고 또 올바른 신앙에 대한 태도도 갖출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유익한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12주간에 걸친 교회사 공부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도 기회가 될 때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